위협운전, 난폭운전, 당신이 차선 위반한 거 아니야? 와, 진짜 짜증난다. 10년 전 됐나? 5년 전쯤인가? 그때쯤 올렸던 혐오 영상하고 똑같은 일을 방금 대부도에서 돌아오면서 또 겪었습니다. 와,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택시기사가 1차선에서 좌회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차로 막 밀어붙이고 막 이러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방금 대부도에서 오고 있는데 직진을 하려면 1, 2차선 고가도로를 타야 되거든요. 2차선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데 차선의 가운데에 딱 지키고 있었죠. 차니발 한 대가 딱 오더니 내 옆으로 바짝 붙는 거예요. What the fuck? 너무 위협이잖아요. 1차선 비어있는데 그래서 창문 내리라 그랬지. 창문 내려보라고.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수석에 타는 사람이 아 대리기사가 어쩌고 이래. 술 먹어가지고 대리기사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운전을 멋같이 하는 거예요. 대리기사한테 얘기했지.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더니 당신이 차선 위반한 거 아니야? 이러는 거야. 뭐 하는 거지? 고가도로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토바이 한 네다섯 배 되는 차로 나를 밀어버리려고 그랬다고? 와, 만약에 내가 고가도로가 없어가지고 차선 위반했다고 쳐. 지정차로 위반했다고 차로 그거 밀어버리면 되냐고. 그리고 자기 차도 아니잖아. 대리운전 기사가 남의 차 몰고 그렇게 막 난폭운전하고 그리고 또 딱 봤더니 깜빡이도 안 켜고 막 차선 왔다 갔다. 와, 나이 먹었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쓰레기인 겁니다. 쓰레기. 운전도 못 같이 하지, 법도 제대로 모르지. 이런 인간이 대리운전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차를 맡긴 사람은 또 무슨 죄야? 위협운전, 난폭운전. 아, 진짜 너무 열받네요, 진짜. 손 뻗으면 창문이 닿을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면 차 경보 울리고 난리 났을 텐데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 지정차로가 바뀐 이후에 지정차로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오토바이건 차건 상관없이 뒤에서 바짝바짝 붙이는 애들 그런 것까지도 이해해. 왜냐면 센터가 잡아주니까 자기는 삐삐 소리 날 때까지 붙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중간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는 게 말이 되냐고. 아, 이놈은 진짜 블랙박스 내가 이거 까가지고 일단 차주한테 벌금 나가겠지. 그러면은 그 차주는 대리운전한테 벌금 매기겠지. 이런 애들은 상품권 무조건 날려줘야 돼.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놈들이 만약에 진짜 작정하고 이런 차를 공격하려고 했다면 어떨까? 진짜 끔찍합니다. 진짜. 진짜 한 번만 아니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열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운전합시다.